그래서 꺼낸 카드가 진짜 재밌습니다. 이거 신경전이거든요. 자, 과연 SS는 차봉으로 누구를 꺼낸지 여러분께 지금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네가 잡아라. 오, 울량공으로 밀어붙이겠다 라는 건가요? 네. 와, 김태용 선택은 전적을 보자면 이제 정구단 11승 1패 프로리그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9일장을 다시 한번 또 내보내면서 예. 이번 저그는 통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지금 밀어붙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일장 선수가 김태경 선수에게 상대적으로 앞서죠. 네, 그것 때문에 조일장 선수가 투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3대2로 한경이를 앞서고 있다. 이런 그 조일장 선수 기록 때문에 저그라고 할지라도 김태경 선수가 아무리 저그전 11승 1패 아주 무패 행진 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 조일장이 나가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조일장 선수가 지면요 김은동 감독이 야 됐다 저그 말고 프로토스 김근 네가 잡아라 이렇게 할 수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조일장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조일장 선수가 과연 지금 방금 신의 모드로 올라가 있는 김태경 선수를 잡아낼 수 있을지 진짜 무서운 선수입니다. 이 선수 김태경 선수 예. 아, 다시 한번 또 저그를 상대하는 김태경 선수 표정 변화도 없고 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라는 듯한 아, 그런 아, 표정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또 이 승리를 따내면서 지난번에 대한 그 복수 응징 확실히 해줘야 되겠는데 과연 김태경 선수가 오늘 몇 킬까지 해낼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가 뭘 하든 넌 저그잖아 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아까 그 치어플 리쌍은 3킬 했는데 그 이상의 성적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택시모드가 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신이 강림을 했다면 예. 예, 분명히 3킬 이상의 김태경 선수를 원할 겁니다. 다승 순위를 말씀드리자면요 위너스리그 들어가기 전에 이영호가 18승, 이재동 선수가 17승, 김태경 선수 17승이었는데 이영호 선수는 21승으로 3승 챙겼고 이재동 선수 20승으로 3승 챙겼어요. 예. 김태경 선수는 뛰고 싶어도 뛸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싹싹하면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 싹쓸이 올킬을 하게 되면 21승까지도 따낼 수 있는 김태경 선수입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 이영호 선수를 쫓아가거든요. 자, 준비 끝났습니다. 과연 이 경기는 어떻게 될 것인지 문제 전장, 운명의 전장, 태양의 제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조일장 선수는 과연 김태경 선수를 잡아내기 위해서 어떤 자 빌드를 들고 왔을지. 자,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지켜보시는 분들도 의견을 나눴을 거예요. 김윤환이 뭘 못했어? 뭘 잘못했지? 글쎄요. 안 걸려든 거죠. 김태경 예, 선수가 예. 김윤환 선수가 딱 노리고 있었었는데 거기에 걸려들었다면 김태경 선수가 원했던 플레이가 안 나올 수 있었는데 걸려들지 않고 커세어를 모은 상태에서 두 번째 멀티를 빠르게 선택한 김태경 선수의 판단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예. 예. 분명 자신에게도 자랑거리가 있었거든요. 퀸의 인스네어, 또 디팔러의 다크스웜과 플레이그, 게다가 업그레이드가 잘 됐던 저글링까지 말이죠. 근데 쓰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예, 이 상대방이 뭐 오지 않는 것도 예, 자신에게 있어서는 문제지만 안 온다면은 한번 먼저 가주면서 상대방의 그 유닛 조합이 만들어지기 전에 밀어보는 것도 생각을 해볼만 네. 했는데 아, 좀 제 생각대로 안 됐었죠. 그렇죠. 아, Came to Korea to watch 비수. 아, 뉴욕. 아, I love 뉴욕. My girlfriend would. 자, 잘 안 보여요. Break up. With me to be with you, 비수. 아, 예, 그렇군요. 자, 임석준, 네. 임석준 해설 뭐라고 그러시는 건가요? 일단 뭐 여자친구 얘기가 나왔고요. 아, 예. 좋은 예. 얘기예요. 덕담 브레이크 얘기가 나왔어요. 새해를 맞이해서 예. 덕담을 이제 주고받는 겁니다. 여자친구랑 같이 보자는 거 아닌가요? 예, 자, 브레이크 게임 준비하겠습니다. 네. 아. 자, 사인해줘야죠. 여자가 아니라 죄송해요. 예, 죄송합니다. 아, 상당히 지금 죄송합니다. 죄송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정말 죄송스러운 일이죠. 임석철 선수에게는요. 예. 그렇죠. 예. 임석철 선수의 취향을 따진다면은. 네. 예. 하지만 예, 고맙습니다. 반갑고요. 오늘 눈이 정말 많이 왔는데 예. 인천공항에서 바로 오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날씨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때라서 보기에는 갑자기. 예쁘지만 예. 예, 좀 돌아가실 때 조심히 돌아가셔야 되겠고요. 조심히 돌아가시라고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밤길을 조심하라는 얘기인가요? 아, 조심히 들어가시라고요. 네. 예. 여자가 아닌 게 그렇게 제가 되는 건가요? 예, 조심히 그렇게 되는 자, 건데 이렇게 상황이 네. 흘러가고 있고요. 예. 네. 사실 저도 집에서 2시 반에 나와서 한마디로 지각할 뻔했죠. 예. 갑자기 눈이 내리더라고요. 아침엔 안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날씨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자,
김태경 선수가 이제 프로브가 와서 계속 이제 회방을 좀 놓고 있는 장면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예. 넥서스를 가져가면서 캐논 하나 소환. 그렇죠. 예, 또 이 날씨가 좀 애매한, 좀 이상할 때는 진짜 거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경기 내에서도 그런 거칠고 매력적인 그런 경기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말이죠. 네. 이럴 때는 술 한 잔이 땡기시잖아요, 윤석준에서. 술은 아무나 땡기십니다. 아무 때나. 네. 자, 해처리를 이제 7시 앞쪽에 찍기 시작합니다. 일단 대각선 김태경 선수가 그다지 압박받지 않을 만한 상황이고 프로브 정찰까지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네. 이번엔 어떤 식으로 찔러보느냐입니다. 김태경 선수가 그 준비한 거. 김태경이요? 김태경은 누굽니까? 준비한 수가 어떤 거냐인데 취기가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네가 김태경이냐? 이런. 네. 김태경. 최근 또 시계과 한판 붙으셨거든요. 영화관에서 1월 1일에 벽두부터 네. 영화 황해라는 영화 보시다가 네. 옆자리에 취한 아저씨랑 한판 붙으시고 실제 상황이 영화 시작까지 10분 만에 나오셨다고. 예. 아, 죄송합니다. 수리부 죄죠 뭐. 예. 앞으로는 이 몸을 최대한 사려야 되겠고요. 네. 양쪽 모두. 아, 우리 네. 술 취하신 분들 너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이렇게 술 먹고 중계하시는 것도 저희가 이렇게 봐드리는 거예요.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자, 예. 경기 중계하죠. 자, 예. 코어가 올라갑니다. 아직까지 뭐 별다른 게 없죠? 없어요. 예, 김난 선수와 똑같은 그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오버로드 스푸닝 풀 네. 시작을 했고 김태균 선수도 아직까지는 이제부터 슬슬 결정을 할 때가 된 거죠. 그렇죠. 4인용 맵이기 때문에 2인용 맵과는 달리 스타팅 포인트를 공짜로 가정할 수 있는 그 지역을 가정하는 조유장 선수의 그 움직임 말고는 네.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자,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네. 예. 뭐 본진까지 바로 이어가는 6회 처리 빌드를 많이 또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태균 선수가 그런 식으로 저그들이 좀 배를 째는 빌드를 사용을 한다면 김태균 선수도 그 전에 뭔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네. 되겠죠. 예, 뭐 딜러시 뛰어가서 아까처럼 뭐 혼을 내준다거나 그렇죠. 송병구 선수가 저그 상대로 보여줬던 것처럼 막 좀 빠르게 그 셔틀을 뽑아가지고 막 응? 드랍을 하는 식의 그런 공격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예, 뭐 아까 딜러시 막 뛰어가서 혼을 내줬다기보다 딜러시 딱 가서 뭐 하고 있는데 라고 딱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아, 딜러만의 눈치를 확실히 좀 챈 겁니다. 커세어 날아가지도 않고. 와, 아, 야. 이걸 보고 몰매라고 하죠. 야. 아, 조장 선수 컨트롤 정말 기가 막히네요. 예. 자, 둘러싸서 때려서 잡았습니다. 아, 지금까지는 뭐 별 다른 것이 없다. 뭐 특이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까지 보고 있는 김태경 선수고요. 더. 자, 또 다시 예, 아둔 그리고 스타게이트 불 들어오고 있고요. 예. 호지가 들어갑니다. 예. 똑같아요. 지금까지 김도 조일장 선수의 저거리 세 마리가 돌았습니다. 아, 뭐 하는지 보자. 세 마리. 아, 그것도 그렇고 프로브도 잡히고요. 질러 탄기가 잡히지 않고 원대 복귀 잘했으면 이런 상황 많이 안 나오거든요. 거의 안 나오거든요. 프로브 하나 잡혔고요. 네. 네. 많이 뭉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게이트웨이 건설 시기가 아둔 건설보다 또 빠르죠. 그렇다면 또 다시 한번 이 공바로 딜러를 또 예상해 볼 수 있겠고 자 대비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체제를 다 파악을 하고 간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보지도 네. 않고도 감을 채는 선수들인데 이렇게 본다면 조일장 선수가 대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해처리 추가를 가지고 있는 조일장 선수 드론 아우 많이 늘려놨고요. 네, 나오는 타이밍만 딱 감지해서 조일장 선수가 추가적인 해처리 지역만 수비를 잘 해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저건 1킬이 기록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네. 이제 스파이 완성되어 있고 라바 앞에 들어갔습니다. 예, 최대한 그 추가 게스를 늦추면서 크게 먹으면서 두대 맞았는데 살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예, 늦추면서 지금 일단 안쪽에 또 해처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자, 일단은 커세가 나와서 오버로드 잡아주고 있는 상황. 라바에서 아직 스커지는 나오지 않고 바리케트 쌓기 시작하고 있는 조일장 네. 선수 데뷔를 미리미리 조일장 선수가 잘 해놓고 있네요. 저글링이 들어간 효과 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하는지 뻔히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딱 막을 만큼 아까 김윤아 선수가 보여줬던 것처럼 딱딱 맞게 바로 이 공바롭 딜러트를 잡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방어 라인만 지켜주면 되거든요. 네. 자, 2킬이 기록되어 있는 커세어가 보였었고요. 네, 역시나 질럿을 던져주면서 피해를 줄 수 없어도 상대방이 어떤 유닛을 뽑는지를 지금 정찰 나가는 김태경 선수고요. 커세어는 본진에서 모아주는 아까 같은 네. 지금 상황입니다. 딱 7질럿이 출발을 끌었는데 저게 참 상대적인 압박입니다. 그쵸. 공이 없도 좀 있으면 될 것이고요. 예. 예, 성분 두 개씩 안전하게 네. 하고 있는데 후룩 뛰어갑니다. 예, 저 위치 파악이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뛰어오는지 모르는 상황에 있다가 조그링들이 다른 방향에 있을 때 그냥 막 태양하고 뚫려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쭉 들어갈 수 있고요. 좀 공간이 넓습니다, 이 지역은. 네, 그냥 공이럽까지 된다면 드러나는 게 잡혔고요. 공이럽 됐고요. 네. 자, 빈 공간. 다행히 저글링이 좀 나왔네요.
자, 진로 합류 그리고 예, 이 6시 반 지역에도 심시티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자, 아까 비슷한 시기에 그런 운영이라서 조일장 선수가 바로 전 경기 보면 아, 이런 프로토스는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대로 생각대로 해야 됩니다. 네. 확실한 대처를 조일장 선수가 지금 하네요. 7시까지 해처리를 바로 이어갔기 때문에 이 상황이 지켜지고 하이브가 올라가면 조일장 선수가 충분히 승기 잡을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성큰 3개까지 지금 안정적으로 건설을 하게 됩니다. 자, 물 셀 틈 없는 심시티. 네. 아, 저 스쿼디 한 쌍이 쫓아다니면서 질럿의 숫자 또 경로 파악하고 있는 건 너무 훌륭합니다. 머리 위에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여기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김태훈 선수도 계속 들이대는 거예요. 뭘 뽑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커세와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네, 질럿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 본진의 캐논 공사 하나 정도 해놓고 좌쪽으로 쭈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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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방해 진로 제대로 들어왔는데요. 심시티가 오히려 방해가 되나요 혹시? 아, 그것을 이용할 수가 있죠 프로토스는. 네. 그렇죠. 오히려 그런 심시티를 이용하고 있는 김태경 선수입니다. 드론피에 공이럭 질러 공이럭 질러. 네, 드론피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정원이 예. 지금 다 잡히고 아직 살았어요 질러들. 예. 터크 가서 쑥. 예, 쑥 들어가도 되고요. 쑥 들어가도 되고요. 질러 더 왔고요. 질러 더 왔고요. 성큰 아, 쑥 드론피를 지키는 가운데 막아내는데요. 성큰 깨졌습니다. 아, 질러 다 살았어요. 세릭스가 질러 났고. 예. 아, 드론 잡히네요. 예, 여기서 드론이 한 개씩 잡히면 이건 못 이기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렇죠. 아, 예. 아껴야 됩니다. 드론 아껴주면서 이 나온 병력으로 잡아야 돼요. 아, 이거 진짜 아쉽네요. 조우장 선수 진짜 잘 경기 만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한 타이밍에 지금 질러 저걸림도 많이 좀 쓸렸고요. 예. 드론 잡혔고요. 5킬입니다. 질러 하나가. 그 타이밍에 김태경 뭘 하느냐 멀티를 합니다. 예. 둘이 10킬이에요. 아, 이렇게 되면 또 고민하게 되죠. 이거 드론을 채워야 되나 저 확장을 방해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 머리 아픈 일들을 계속 생기고 있는 겁니다. 가세요 출동. 아, 이제 질러 다녀보면서 공중에 뭐 별거 없네 였거든요. 게스트치도 느린 적입니다. 다크. 네. 아, 지금 큰일 났죠. 지금 스포도 예. 없으면 오버로드 다 잡히고 다크 템플러가 지금 난입할 수 있는 상황이죠. 하나 있긴 있는데 다들 이쪽에 있네요. 예, 이 정도면 있어요. 스포 무시하고 오버로드라도 스컷이라도 녹여주면 됩니다. 숫자가 꽤나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그리고 이쪽에 대한 수비 김태균 선수가 눈치 빠릅니다. 자, 다크 템플러가 난입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정찰 겸 오버로드 지금 킬까지 해줄 수 있는 커세요. 커세가 오버로드 잡아주면서 좋았대요 이 지역은. 잡아주면서 오버로드 잡아주면서 킬 내주면서 말이죠. 자, 자 방어 라인이 또 이 단단하지 않다 싶으면 질럿과 다크 밀어넣으면 됩니다. 야, 수비도 원활히 이어졌고 김태균 선수가 멀티도 원활히 가져갔습니다. 아, 조장 선수에게 시간이 지금 필요한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김태균 선수의 멀티가 또 활성화되면서 게이트에서 병력이 네. 쭉쭉 생산되거든요. 자, 길이 또 엇갈렸어요. 아, 이거 다수성품이 좀 있어야 저 아칸이라도 강제 공격을 해주는 건데. 더 들어갑니다. 또 뭐야? 다크까지 다크 먼저 잡아야 됩니다. 다크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여기 상황 정리될 것 같고. 아, 근데 아칸이 아직 다크도 있고 아칸도 살아서. 자, 커세어도 살아있고. 저글링으로는 아칸을 지금 상태에서 잡기라 너무 예. 힘들거든요. 한숨, 깊은 한숨. 조일장 진로의 숫자 또 위치 네. 파악까지 했던 조일장 선수가 이것을 이렇게 쉽게 그냥 내줘버립니까? 틈을 놓치지 않는 김태균 선수네요. 조일장 선수가 분명히 저글링 적은 숫자 아닌 게 있어 적은 숫자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김태균 선수가 파고들 때 그때 조유장 선수 저글링들이 그 성군 주변에 없었습니다. 그걸 김태균 선수가 예. 잘 치고 들어갔어요. 중간에 병력도 세워놔가지고 저글링 빨리 안 들을 못했어요. 뮤타가지고 어떻게 아칸을 안 돼요. 커세어 있어요. 잡는 숫자 잡는다 쳐도 저희 남은 병력들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뮤타 숫자가 지금 포장 한 두 개 정도로 이거 어떻게 밀어냅니까? 다크 안으로 커세요. 잡을 수가 없죠 진짜. 없어요. 공이럭 됐어. 공이럭. 아, 지금 성큰도 다 필요하고 스포어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아, 지금 코디오 많은데요. 많아요. 격추율 떨어졌습니다. 아유. 네, 진짜 훌륭한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김태균 선수는 야. 틈이 없으면 틈을 만들어내는 선수예요. 12승 1패 되나요? 12승 1패? 네, 적으로 쳐 나한테 어디 적으로 지금 내 앞에서 명함을 내밀어 말도 안 되는 거지. 넌 적 아니야? 이런 것처럼. 예. 그렇다고 다른 종족 상대로 이 승률이 많이 모자란 것도 아닌 김태균 선수라서 네. 자, 오늘 기세가 만만치 않겠는데요. 야, 이재동 선수와 그리고 이영호 선수의 자극을 확실히 받았나요? 김태균 선수 역시나 네, 다승왕 대열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우승한 두 번을 하고 오셔야 적으로서는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습니다. 난리가 네. 났어요. 본진이 최재! 아,
둘째 아쉬워하네요. 와, 김태경에게 적을 한 무엇인가? 한끼 식사인 것인가? 1승을 챙기기 위한 수단인 것인가? 저게 진짜 없어 보였거든요. 성권도 다 완성이 되어 있었고 정원이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라 무난하게 육회 처리가 다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근데 정원이 잠깐 틈을 비운 사이에 그때 거길 파고드네요. 김태경 선수는요. 기적의 혁명가 됐던 수.